That's outfit number two. It's outfit number three.안녕하세요, 로젠진입니다. 네,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오늘은 빈딕투스 디파인 페이트에 대해서 제가 리뷰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같은 마비노기 세계관을 가진 마영전을 바탕으로 만든 새로운 게임이죠. 제가 원래 이런 게임 리뷰나 이런 거는 별로 안 하는데 이번 거는 마비노기계에서라면 조금 재밌게 볼 만한 거라서 한번 빈딕투스 플레이를 제가 직접 해보고 리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이 게임도 얼리얼 엔진으로 만들었다는데 마비노기도 얼리얼 엔진으로 이제 게임을 만들고 있잖아요. 과연 같은 게임 엔진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어떤 게임으로 나왔는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직접 플레이 해봤습니다. 자, 일단 플레이 바로 해봤는데요. 아직은 프리 알파라서 캐릭터 두 개밖에 없습니다. 피오나랑 리시타. 저는 뭐 리시타보단 피오나가 이뻐 보여서 피오나로 했습니다. 일단 플레이를 한번 해봤는데 단순한 공격 방식이랑 특정 스킬들을 이제 1번에서 4번까지 해놓은 게 굉장히 편했습니다. 복잡한 커맨드나 이런 게 필요 없어서 초보라도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마우스 왼클릭 우클릭을 하는 콤보 공격은 편하대로 하시면 되지만 1번에서 4번 특정 스킬들로만 때리는 것만 해도 충분히 좋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픽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횃불 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 휴식하면은 피도 채우고 포션도 채우는데 딱 닥소울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바위 부서지는 거 표현한 것도 되게 좋았고요. 주변 자재들 부서지는 것도 보기 좋았습니다. 물론 바위가 조금 너무 바사삭 부서지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컷신 연출하고 보스 연출은 마음에 들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최종 보스 놀칩 팀 만날 때도 내가 얘랑 싸워야 돼? 진짜로?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연출 영상이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글로리 킬이라고 해야 하나요? 요런 마지막 피니시 킬 같은 게 있긴 한데 너무 요란한 거에 비해서는 별로 실속은 없어 보여요. 잡몹 상대로만 나오다 보니까 딱히 더 크게 멋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이런 건 보스한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성도 무지하게 잔인해져서 무섭더라고요. 마영주에서 못 보던 뭐 머리 뚫리는 거라든가 컷신들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런 게 나오니까 오히려 과감한 액션으로 몰입감이 높아져서 매우 좋더라고요. 물론 의상들도 준비되어 있는데 피오나 의상들 너무 귀엽고 예쁘고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자, 이제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은 제가 소울류는 아닙니다. 제가 끝까지 다 깨본 소울류 게임은 어디 보자. 몬스터 헌터 월드. 야, 무슨 몬스터 월드. 아, 알고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농담. 전투 같은 경우는 일단 피오나만 일단 먼저 플레이 해봤는데요. 아, 방패 드는 시간 겁나 짧아요. 이거 맞나? 페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짧던데. 보스들 이외에도 잡몹들도 가면서 많이 만나는데 이 잡몹들이 여러 마리 나와서 다굴로 쳐맞으면 개 아프고 얘들한테도 맞아 죽더라고요. 처음엔 재밌고 스릴 있었는데 이 잡몹들 잡는 게 반복되니까 좀 재미없고 지루한 맛이 좀 있더라고요. 얘네들 피통은 좀 짧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외에 이제 기본적으로 보스들이랑 싸우는 건데 이 보스들이랑 싸울 때는 죽어가면서 통장하는 맛이 있긴 하더라고요. 패턴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샤샥 피하는 게 성공할 때마다 재밌긴 하더라고요. 장점 단점도 이렇게 있는데 장점 먼저 말하면은 노래 맛집. 와, 노래 진짜 좋더라고요. 특히 맞아 롤칩튼 노래 같은 경우는 따로 BGM을 얻고 싶은데 진짜 멋있어요. 졌을 때 바로바로 보스 리트라이가 되게 동선이 짧고 컷신을 스킵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이 최종 보스 같은 경우, 놀칩팀 같은 경우는 2페이지도 만들어서 긴장감을 줘가지고 심심하지도 않았습니다. 타격감, 전투 시의 주변 환경, 뭐 연출 등등도 좋았어요. 전 특히 뭐 풀립이라든가 잔디밭이라든가 이런 데서 공격할 때는 주변에 모래먼지, 풀립들이 날아다니는 걸 표현해서 되게 몰입감이 좋아지더라고요. 패턴도 알고, 그것을 때 파괴할 때 쾌감이 쩔긴 했어요. 피오나의 방패로 슈퍼 세이브 잘 막을 때도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당연히 이 고생 끝에 해당 몬스터 적군을 잡고 깼을 때의 쾌감도 매우 좋았습니다. 캐저씨가! 잡았을 때의 연출도 그냥 죽었다는 게 아니라 컷신을 통해서 이 연출을 보여주니까 아우 너무 좋더라고요. 깼다! 따! 단점 같은 경우엔 몇 가지가 있는데 쉬프트키 눌렀을 때 뛰는 것 좀 누른 상태에서 꾹 유지되는 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보스 피통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놀칩티 같은 경우는 때려도 너무너무너무 피통이 많아요. 이 게임 그리고 이렇게 피통이 많으니까 피로도가 좀 많이 높았어요. 특히 팔 피로도가 너무 높았는데 제가 오른쪽 팔이 안 좋은데
이 빈딕투스 이 게임을 하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 진짜 팔뚝이 지끈거려서 너무 아팠습니다. 뭐 보스들의 노란색 불빛과 빨간색 불빛을 통해서 해피블과 가드블과 패턴도 이렇게 있는데 빨간 불빛 패턴 같은 경우는 기믹 시간이 너무너무 짧아서 알아보기 힘들어요. 가드불과의 회피불과 공격인데 시간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짧게 나와서 피할 시간이나 이런 게 너무 적더라고요. 기믹 시간은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스가 너무 자동 조준이 심한데 이거 보세요. 롤치팅 이거 춤추는 수준이에요. 이 자동 조준으로 난이도 올라가는 건 좋은데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넥슨의 신작 마영전2라고 불리는 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역시 깨는 맛은 있더라고요. 아직은 프리알파라서 나오려면 한참 걸리겠지만 얼리얼 엔진으로 만드는 마영전2 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 한번 기대해봅니다. 여러분은 빈딕투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우 궁금합니다. 재밌게 보시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릴게요.